자, 내공이 흰 공이고 이런 배치가 있다고 했을 때 뒤돌리기를 치게 되면 키스가 있습니다. 어떻게 키스가 나는지 뒤돌리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키스가 나죠. 이 배치는 물론 빨간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길게 쳐도 득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한번 쳐볼까요? 35에 떨어지면 될것 같은데, 두껍게 치면 여기서 키스 있을 수 있으니까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요렇게 쉽지 않네요. 자,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돌리기를 길게 칠수 있으면 좋은데,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하고 칠수 있을까요? 볼 시스템을 보통 옆돌리기를 칠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옆돌리기를 회전시켜 놓으면 이것 앞돌리기 또한 옆돌리기의 일종이 되죠. 아, 그래서 지금의 앞돌리기 배치를 옆돌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너하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잇는 이 라인이 볼 시스템상 일목적구의 수가 1이 되는 라인이죠. 그리고 2가 되는 라인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노란 공은 1.5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 공과 노란 공이 한칸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. 여기까지 1.5 더하기 1, 2.5죠. 그리고 여기에 오면 1, 2, 3에 오면 득점이 되니까 2.5 더하기 3, 5.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, 노란 공이 단쿠션에 가까이 있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흰 공으로 노란 공을 치게 되면 단쿠션에 들어갈 때 절대로 직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짝 밀려 들어가면서 휘어 들어갑니다. 그러면서 입사각의 변화가 조금 생기거든요. 그것을 감안하면 0.5 정도를 좀 더해서 5.5가 아니라 6으로 쳐야 된다. 그러니까 이 배치는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.5로 칠 것이 아니라 6으로 쳐야 된다. 그러므로 옆회전 2팁의 두께 2분의 1 맞추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두께 2분의 1을 맞췄다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 근처에서 출발하는 내 공이 될 텐데, 그랬을 때 50, 60 근처에서 출발하는 공이 10으로 가기 위해선 60 마이너스 10은 50이죠. 그러니까 내 공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.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옆회전 2팁의 회전으로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여기 맞고 여기를 50을 향해서 들어오도록 치면 여기에 와서 득점이 된다라고까지 조금 명확하게 내 공의 궤적을 설정을 한 후에 치는 것이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. 2시 방향 2팁으로 쳐보겠습니다.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됐습니다. 조금 두껍게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,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공은 이런 식으로 볼 시스템과 5&1/2 시스템을 적절히 응용해서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배치를 볼 시스템과 5&1/2 시스템을 응용해서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앞돌리기 비교적 조금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착실하게 수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. 초급자 여러분들, 너무 많은 시스템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 몇 개를 적절히 이용해서 효율적인 성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.